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핸드폰들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 KVB 불교 방송이, 타 불교 방송은 이제 스님들에 관한 것만 나가요. 근데 우리 KBB 불교 방송은 정치, 스포츠 모든 것을 다 취재해서 방송에 낼 수 있는 유일한 인터넷 방송으로서 최초예요. 예, 우리 불자님들께서 자주 KBB 불교 방송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시는데 이득금이 1원씩 올라갑니다. 근데 1원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돈이지만 그 돈이 모여서 이렇게 불이웃 돕기에 쓰고 KBB 불교 방송에서 1년에 3번 불이웃 돕기를 합니다. 한 번은 4월 초파일 이때쯤에 국내에서 하고 그리고 겨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학을 하면 학교에서 주는 식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사람당 얼마씩 보시를 돈을 주는데 그거 갖고 부족해서 저희 불교 방송에서 그 학생들한테 10kg짜리 쌀 한 포씩을 가정으로 배달할 수 있게끔 해서 학교에서 주는 돈과 우리가 주는 쌀로 방학을 배고르지 않고 보낼 수 있게끔 영상 보내주세요. 네, 지금 나오는 거는 작년에 캄보디아에 저희가 봉사 갔었던 영상입니다. 7709597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자주 눌러 주십시오. 네, 시장님께서 지금 도착하셔갖고 식순하고는 별개로 시장님이 오늘 사발축제에다가 마라톤에다가 굉장히 바쁘답니다. 저희들도 어저께 도착해서 행사 준비하고 숙소를 잡으려고 문경 정청 다 뒤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쁜 시기인데 행사를 식순하고 상관없이 진행할 테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자, 지금까지 원근거리에서 어떻게 하고자 찾아오신 내외빈들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럼 개회선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0년 KBB 한국불교방송 및 신문사 병신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불이웃 돕기 대보패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경 시장님이 상당히 바쁜 관계로 3기 위례와 반야신경은
뒤로 미루고 시장님께 쌀 전달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경 시장님 500호 및 장학금 전달식을 발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자, 함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쌀 500포와 여러 소년소녀들, 가정들, 어려운 소년소녀들 장학금 전달도 같이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KBB 한국불교방송에서 문경시장님께 감사패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법화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인 모습으로 자원봉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KBB 한국불교방송에서 이 패를 수여합니다. 불기 2560년 5월 1일 KBB 한국불교방송 경제 석보강 대표 대종사 석대봉 이종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경 시장님께서 KBB 불교방송 및 신문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상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총재이신 석부강 스님께서 급하게 외국의 불교 행사 때문에 어저께 가시는 바람에 그 석부강 스님의 상자이신 지원 스님께서 대신 받겠습니다. 감사패 제26호 KBB 한국불교방송 임원총재 박영래.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앞장서 오셨으며 특히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등 따뜻한 문경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고마운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불기 2560년 5월 1일 문경시장 고윤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부사장이신 곽송도 부사장님께서 감사패를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패 제27호 KBB 한국불교방송 신문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님께서 바쁘신 다음은 총괄본부장 이소영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제28호 감사패 KBB 한국방송 및 신문 직위 총괄본부장 이소영.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제2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삼가 본축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문경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불자님들의 지극한 불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귀중한 자리에 여러 불자님들을 대신하여 축원의 인사를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자사발 축제가 있고 오늘 행사가 많아서 이렇게 끝까지 이 법회에 참석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처에 생명과 활기가 넘쳐나는 5월 부처님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복음이 우리 이웃과 문경 국가와 세계에 울려 퍼지고 지극히 선하고 강한 생명의 본성을 일깨우는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 사배 대중의 마음밭을 촉촉히 적시도록 오늘 봉축법회에 함께한 우리 불자님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시는 불자님들의 기도와 보시가 천지법계를 감화시켜 행복 문경의 꿈이 실현되고 참복 평화와 번영의 선진화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윤환 시장님의 건강을 전 기원하면서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 안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점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문경시를 위해 정진해달라고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그러면 이어서 식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봉합창단 반주를 마쳐 삼계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님들께서는 뒤로 돌아서시면 불교기가 있습니다. 불교기를 향해 합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모서 듣고 보리에 달타 반야바라
방송 대표이사신 석대봉 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총재이신 예봉사 진성 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은덕사 혜원 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화사 보현 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원사 법화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로사 부성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은사 홍선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량진사 해강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사회를 보고 계신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부장이시며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신 용주사 법성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봉사 해공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 이윤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국장 총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음석공양을 하시느라고 서울서 오늘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도착하신 예봉사 합창단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민승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직선에 의하여 KBB 한국불교방송 신문 부총재 진성 선생님께서 고불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고불문 지극한 마음으로 귀 아웃고 일심으로 받들어 청하옵나이다. 우려로 생각하옵건대 온 법계에 충만하사 아닌 곳은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시방 법계의 자비의 구름으로 피어나는 법화의 모든 불보살님께 사례나이다. 참다운 실상은 형상과 말을 여기 없건만 감흥하시는 권력은 시방 세계의 두루 덮으시고 단비 같은 8만 4천 법문으로 온갖 번뇌 씻어 주시며 자유자재하신 방편으로 고해 중생 건지시니 구하시는 것 이루시기는 곧 골짜기의 매아리 같고 행하는 일 성취됨에 맑은 못의 달금자 같사옵니다. 그리하옵기에 불기 2560년 5월 1일 사바세계 이곳 천하 남선유구 동양 대한민국 경북
문경시 정천동 118번지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간절한 신심으로 부처님 모시는 날 기념 불우이웃돕기에 대법회를 드리고자 각 종단 종정예야 대덕근스님과 각 사찰 주지스님 사부대중호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전에 삼가 법석을 마련하고 첩첩의 다음 없으신 삼보 자존 깨옵서 차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부처님 오시는 날 기념 불후 육도기 대법회 동참 사대 대부분 지극한 정성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하고 부처님께 전해 다시 한번 기원하며 KBB 한국불교방송신문의 미래가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불불사님이시여 바라오니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에 놀 수 있고 함께 깨달음의 공간에 수행하며 언제나 보살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보살로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언제나 불보살의 길을 겪었으며 마침내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반야의 지혜 성취하겠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0년 5월 1일 KBB 불교방송신문 부총재 진성 합장. 더 이어서 KBB 한국불교방송 자문위원이신 연화사주지 보혜선님께서 발언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문. 시방 3세의 안이 계신 곳 없이 사바세계 불보신한 부처님이시오. 오늘 KBB 한국방송 신문 주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불우이웃돕기 대법회를 맞이하여 사부대중은 일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민의의 정당인 경북 문경시 점촌동 118번지 문경예술회관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하여 발언합니다. 오로지 저희가 염원하는 세계 평화와 대업을 이루게 하시옵고 오로지 저희가 염원하는 남북통일 대업을 이루게 하시옵고 불우한 이웃에게 한 끼의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오로지 일불 제자로서 불법을 바르게 전하는 승단이 되게 하시옵고 오로지 우애와 이해로서 자비로운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 종단이 되게 하소서. 이로는 부처님의 사상에 부합한 평화의 사자가 되어 세계 평화와 인류 문명의 표고사가 되게 하시고 KBB 한국불교방송신문이 공정하고 평등하고 어려운 이 세계 부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참다운 방송이 되게 하소서. 바라옵나인 오늘 동참한 사부대중의 바라는 바 모두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경계 없는 세상에서 평화로운 극락정토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동참해 큰 스님들과 각 종단 종정에게 대덕 큰 스님과 각 사찰 주지 스님 사부대중 여러분 영원도 모두가 함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중생들의 불보살 마음을 지니고 영산해상 법화 신중님들의 보호 아래 신심은 더욱 강건하고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자비하신 부처보살 불보살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하모니불 나무 석하모니불 나무 시아봉사 석하모니불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자문위원 보위원회장 네 다음은 KBB 한국불교방송 신문 부사장이시며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극종 태극조계종 총무원장이신 해도스님의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봉행사 공사담화 하신데도 불구하고 KBB 불교방송신문 주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불효 도끼 대법회에 동참해 주신 각 종단 종정 큰스님 외야 대덕 큰스님 각 사찰 주지스님 그리고 많은 사부 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지합장종 하며 복구 적하시니라 마음의 땅에 진정으로 씨앗을 먹으며 꽃비가 내려 곧 꽃이 피리라 탐하는 이는 장애의 풍문이 높아지고 베푼 자는 오늘의 하층에서 벗어나 길이 열릴 것이니 평처불봉 현연한 가운데 깊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한국불교 생활불교 새로운 미래를 깨우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참된 도리의 힘을 주고 진리의 구원에 실천하며 한국 불교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진역 속에 피어나는 윤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각 종단 종정 큰스님이야 총무원장님 그리고 사부 대중 여러분 부처님의 오신 날 기념 불효 도끼 대법회를 맞이하여 자신을 베풀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국군이 분창하고 이 자리에 모신 사부 대중 여러분 가정에 한의와 행복이 깃들기를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행사를 준비하시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뭐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다음은 법어에 앞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네, 불자님들께서는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법어를 청하는 청법관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닫으시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바로 자 이어서 법회에 앞선 예봉 합창단에 맞추어서 청법가를 모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이시며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협의회 총재이신 대자봉자 대봉 큰스님을 모셨습니다.
총독님 및 사부 대중들은 목탁에 맞춰 총무원장이와 큰스님께 합장 인사예를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종일관 조용한 가운데 비서장님의 법문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인연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대보왕이시고 한국불교방송총재이신 보강 큰스님께 대회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습니다만 큰스님께서는 오늘 이 법회에 원만히 희양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큰스님의 대신하여 소생의 법을 대신하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가 아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부처님께 기원합시다.
상이라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남아비탑을 간세 무사 한국불교 방송신문 대포 대봉 합차. 네, 감사합니다. 한국불교 방송국 본문자 총재이신 대자봉자 대봉 총본장님께서 훌륭하신 법문이 계셨습니다. 모든 종도님과 사부 대중들께서는 법문을 잘 간직하시고 신행생활에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도님과 사부대중들께 훌륭한 법문을 해주신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님이신 대봉 총무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신 최교일 국회의원님께서 좀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최교일입니다. 오늘 우리 불교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우리 문경에 이런 훈훈한 그런 걸 드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문경, 예천, 영주 3개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당선된 데는 우리 문경 시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문경 시민들 저에게 이제 펴주신 거 제가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제가 당선된 이후에 용문사 우리 주지스님 팔순잔치도 가서 우리 여러 스님도 뵀습니다만 그때 도지사님도 오시고 시장님 다 오셨는데 같이 하여튼 우리 불교계에 계신 분들 이쪽에서 많은 역할을 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문경이 잘 사는 곳으로 또 발전되는 곳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교일 국회의원님은 저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저하고 함께 서울서 인연을 맺었던 분인데 문경, 예천, 전천을 위해서 많은 국정일을 도맡아서 지역발전에 힘써달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자문위원신 도자성자 대종사 큰스님께서 축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명 아버지 도성입니다. 네, 축사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로의 도끼 대우패와 뜻을 깊은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원근거리에서 왕님하신 여러 대덕군스님들과 각 사찰해 주신 그리고 여러 불자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빌어 부처님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에 고시암비에 들어가 걸식을 마치시고 절에 돌아와 서서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대중이 합하여 보탈 때는 각자가 행동을 삼가야 하며 법닫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어디까지나 참아야 하는 것이며 부드러운 사랑으로 법닫게 노력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젖을 합한 것이냐는 화합하여 부처님의 법이 같이 되어서 안락하게 공부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너희들이 다른 제자를 모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시면 예 그렇습니다.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속 주위 가정환경과 같은 상황으로 배척하거나 모른 채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서로 화합하고 사람을 나누어 덕을 쌓아야 할 것이며 시기가 지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오며 부처님의 가피로 언제나 건강과 행복과 즐거운 수행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이 인사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불기 1560년 5월 1일 KBB 한국분류방송 신문창문위원 도성합장. 한 박수로 다음은 총무 KBB 불교방송 및 신문 대표이사이시면서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이신 대봉큰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다음은 KBB 한국불교방송 자문위원이신 법화 선생님 격려사를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보는 법문은 감사하고 신중한 이곳에서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시는 날 기념으로 불우이웃도끼 봉행하는 저 개인적인 물론이고 우리 한국 불교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 점점 어두워가고 주위는 깜빡하면서 역적 경험은 얕해져서 우리의 살림이 맨발라간다 싶을 때 저는 내면 세계가 없는 공연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일생에 영원한 가르침을 비워준다면 찬란한 순간에 불가하건대 가치 없는 지향이 없으면 이것은 공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할 수 없는 살림이 이어는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덕 근선님 각 종단 대덕 근선님들 또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의 살림이 상호와 이해와 자비와 그리고 대화와 합 촉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패와 비부정착 사회적 차별 대화와 없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살님의 가르침 불교의 괴낙한 역사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면서 온 유리의 부처님이 자비와 강명을 가득하길 빕니다. 불교 2560년 5월 1일 KBBS 불교방송 신문 자문위원 법화 합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B 한국불방송 자문위원신 법화선님께서 격려사를 봉독하셨습니다. 다음은 KBB 불교방송 신문 자문위원신 자문위원께서 격려사를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될 것만 같던 한겨울의 한파도 다가오는 봄날 앞에선 어쩔 수 없듯이 모든 자연과 인간 사이도 건질 수 없는 순리가 있는 듯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각 종단 종정예야 대덕근 스님과 곽사찰 주지스님 그리고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KBB 한국불교방송 주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불우이웃도끼 대법회에 동참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 정신으로 엄서 실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갈등과 대립에 조화롭게 극복하고
서로 차이를 넘어 널리 화합을 이루라는 불교의 온융무예한 사상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승적 통합과 사생을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융무예의 정신은 지표를 삼아 더 큰 한국 불교 방송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앞장서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회에 2차 인용 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가득히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0년 5월 1일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자문위원 초민합장. 네, 감사합니다. 자문위원 초민 자문위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표를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자문위원이신 이원자 보살님께 여성 이원장이신 이원자님께서 경야사를 하시겠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기이하면서 대도 큰 스님을 모시고 KBB 한국불교방송 신문 주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불우육도끼 대법회에 격려사를 하게 됨을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5월은 부처님께서 사바에 놔두시던 고귀한 뜻을 새겨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국불교 조계종 대봉 큰스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KBB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불우요토끼 및 장학금 전달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셨던 20대 국회의원 최결 당선자님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패를 봉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이사진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깊은 불신과 신행활동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큰 뜻을 깊이 새기며 하나된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과 나눔을 베푸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한톨 한톨의 쌀알이 문경시의 작은 보탬으로 큰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며 토양의 영양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서로에게 나누려는 상생의 마음을 모아 오늘 행사 준비를 해주신 대봉 큰스님, 불교방송국 총재님, 한국불교조계종 불자님들께 무한의 영광을 돌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해주신 각 종단 종정에 대해 대득 큰스님과 각 사찰 주지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격려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지은 이 공덕이 일체 중생들의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들이 빠짐없이 성불하고 위없는 불국토를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0년 3월 25일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자문위원 법회성 합장.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다음은 KBB 한국불교방송 및 신문 자문위원이신 김이태 의원님의 경연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경기부지사장 김이택입니다. 오늘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주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불이듣기 대벽회에 초대하여 주셔서 대덕큰스님과 각 종단 종정예하 대덕큰스님과 각 사찰 주지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영광된 자리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한량없는 가피와 불운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또한 오탁악세에 우단바라 꽃이 되어서 신뢰와 믿음이 되는 방송신문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또 편파 없이 공정한 영성과 고도, 불의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방송신문이 되어 여명의 햇살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경기도 지부장 죄송합니다. 했는데 또 해라 그랬네요.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자문위원신 맹주환 자문께서 격려사를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승 대덕 큰 스님, 각 사찰의 주지스님, 여러 불자 사부 대중분들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전법을 살펴보자면 이 법은 하늘에서 내린 것도 아니요 땅에서 내린 것도 아니요 내가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법은 세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본 것뿐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는 말인데 이 말이 현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상관이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나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불의 도끼 대법회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 참 불자가 되고 자비 불자가 되자 감히 권하는 바입니다. 동참하신 대덕 큰 스님 각 사찰의 주지스님, 사부 대중 여러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충만한 가피를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1560년 5월 1일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자문위원 맹주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표를 네, 다음은 보광건축 대표이신 안정미 보살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 부처님의 자비와 성덕으로 삼라만상의 온 생명들을 무르익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KBB 불교 방송과 신문사가 주관하는 불의옷돕기 대법회에 많은 공을 들이신 방송국 신문사 관계자분들과 대덕큰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대법회는 중생들을 진정한 불법의 세계로 이끌어주시고 참다운 나를 찾겠다는 진지한 분발심으로 불법을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도심포교 활동을 통하여 한국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새로운 장을 열어 대중 속에서 선의 이념을 실현해야 됩니다. 포교가 곧 불교의 미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부처님의 광명이 세계 만방에 밝은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득 뜻깊은 대부패를 봉축드리며 각 종단 종종해야 대득 큰 스님, 각 사찰의 주지 스님, 그리고 사부 대중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합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10년 5월 1일 보독심 합장.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KBB 한국불교방송 및 신문사 총괄본부장인 이소영 본부장님이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대덕 큰스님 및 각 종단 종정 예하 대덕 큰스님과 각 사찰 주지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불기 1560년 5월 1일은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본 KBB 한국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에 굶주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갓길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뜻깊고 대도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법회를 봉행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국은 발빠르게 나아가 공정하고 평등한 언론이 되도록 약속드리며 소외받는 계층의 이웃에게 밝은 햇살이 되어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오신 대덕큰 스님 각 종단 종정예야 대덕큰 스님과 각 사찰 주지 스님 그리고 사부 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이만 간말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소영 본부장께서 여러 사부 대중 큰 대덕큰 스님들과 모든 금일 또한 한국불교 방송이 불의엿듣기에 힘써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보시금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에 감사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장 전달 시기에는 석보광 큰 스님께서 외국에 나가시는 관계로 수여를 못하기 때문에 KBB 한국불교 조계종 대표이사신 석대봉 큰 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상자 스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마상자님께 대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중앙불교대교종 종종이며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총재 석보광대법판 법판은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인 모습으로 자원봉사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KBB 한국불교방송에서 이 패를 수여합니다. 불기 2560년 5월 1일 KBB 한국불교방송 대표 석대봉 이종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원사 법화스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소원사 법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민사 해도스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박송도 해도스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해민사 김경란 초민스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성명 김경란 법명 초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연하사 배순자 보현스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공로패 성명 배순자 법명 보현 내용 같습니다.
다음 감노사 도상스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로패 감노사 도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봉사 진성 스님. 공로패 예봉사 진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법명 법성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무량정사의 서철수 회광스님이요. 무량정사 서철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광건축 안정미 부덕심 부살님 나오십시오. 공로패 보광건축 안정미 부덕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KBB 한국불교방송 및 신문사업부 팀장 도정환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공로패 성명 도정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은상입니다. KBB 한국불교방송 및 신문팀장이신 이재환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공로패 성명 이재환 귀 법화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인 모습으로 봉사정신과 발전에 기한 공익금으로 KBB 한국불교 방송에서 이 패를 수여합니다. 불기 2560년 5월 1일 KBB 한국불교방송 대표 석대봉. 다음은 KBB 한국불교방송 신문 경기지사장이신 김희택 지사장님 나오십시오. 공로패 성명 이 김희택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황제 타이 마사지 대표이신 맥주환 대표님 나오십시오. 공로패 맥주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은석 허연 강정희 앞으로 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로패 정은석 백운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소원사 총관리위원장 회장이신 강정희 보살님. 공로패 소원사 강정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성위원장이신 이원자 보살님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로패 한국불교 방송신문 여성부 위원장 이원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덕사 지정회 회장님 다음. 공로패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은덕사 지정회 회장 배미황 지혜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성테크 김정선. 공로패 오성테크 김정선 한양종합전기 대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한양종합전기 대표 최영규 강영아님 같이 올라오십시오. 공로패 한양종합전기 및 대표 최영규 강영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최원재, 최원준. 공로패 박영호, 신화숙주 대표 박영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연하사 사무국장 전종선님. 공로패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연화사 사무국장 전종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연화사 이도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큰 박수로 이상 감사패 공로패 및 한국불교 방송사의 브레이트기에 동참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힘써주신 여러 사업 대중들 및 큰스님들께 표창장을 수여해야 했습니다. 네, 다음은 각 사찰의 신도분들한테 표창장이 주어지고 해야 되는데 시간상 이 자리에서 전달을 못하고 각 사찰로 4월 초파일 때 전달할 수 있게끔 방송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덕 큰스님들과 사보 대중 우리 신도님들께서 금일 행사에 앞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고 또 힘써 주신 데 자축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불의뜻기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는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서로에게 한번 줍시다. 이어서 예봉 합창단의 집전에 합창단에 맞추어서 사홍 소원이 있겠습니다. 사보대중님들과 대덕큰스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로 돌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